제가 발표한 사람을 볼까요? 그냥 그리고 별건 안 하고요. 그냥 어제 느꼈던 마음을 적어봤습니다. 해볼게요. 사랑하는 내 마이데이, 3월 26일 콘서트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입대할 때 필요한 짐들을 챙기고 늦은 새벽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펜을 잡고 이 편지를 써내려 해볼까 해요. 입대하기 전 콘서트를 앞두고 저희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까 정말 많이 고민했어요. 물론 제 마음을 다 담아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부족한 표현이라도 제 마음을 전하다는 것을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2017년 6월 7일 이날은 제가 평생 잊지 못할 날이에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소중한 선물과도 같은 존재들이 찾아오는 날이거든요. 음악만 생각하며 달려왔던 저에게 제가 기대고 싶은 존재가 생긴 날이기도 해요. 처음에는 제가 기대고만 싶은 생각을 가졌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마이데이가 힘들거나 슬픈 일이 있을 때 저에게 언제든지 기댈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졌어요. 너무 신기했어요. 제가 누군가를 위해서 이런 마음을 숨길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게. 저는요, 게으르기도 하고 잠도 많아 또 표정도 부리고 싶고요. 힘들다고 떼쓰고 싶을 때도 많아요. 그렇지만 아이들한테 멋진 모습, 좋은 모습들만 보여주고 싶어서 기뻐하는 모습 보고 싶어서 저에게 얼마든지 기댈 수 있는 사람을 되려고 지금도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제가 받은 이 커다란 사랑을 마이데이에게 돌려주고 싶어서요. 지금은 제가 있을 수 있도록 사랑해줘서 고마워요. 제가 가장 걱정인 건 제가 아주 잠시 자리를 비우는 동안 마이데이가 힘들지 않을까? 너무 보고 싶을 때 제가 곁에 있지 않아서 슬퍼하지 않을까 하며 사실 마음이 무겁기도 해. 그럴 때마다 우리 서로 사랑한다는 마음을 떠올리면서 더 나아질 저를 기다려주세요. 저는 계절이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했던 날들을 빠짐없이 되새기면서 잘 참아볼게요. 잘 빌려볼게요. 마이데이도 그럴 수 있죠? 우리가 이렇게 오래 떨어져 있는 게
처음이라서 더 걱정되나 봐요. 하지만 모든 일은 처음이듯이 우리 같이 잠깐의 여백을 예쁘게 채워나가 봐요. 저는 우리가 같이 그려가는 그림이라면 어떤 것이든 두렵지 않아요. 제가 가진 게 1이라면 마이데이는 저를 그 이상으로 바라봐 주는데 너무 고마워요. 그래서 저는 이 감정들을 멈출 수가 없어요. 제가 힘이 되는 것까지 평생 보답해 줄 거예요. 저의 첫 솔로 콘서트 어땠어요? 제가 행복을 많이 줬을까요? 저는 평생 잊지 못할 만큼 넘치도록 행복했는데 같은 마음일까요? 저는 지금이 너무 좋아요. 같은 한 공간에서 같은 시간에 서로 마주보면서 애틋함을 가질 수 있다는 게 너무 소중해요. 이 자리를 빌려서 약속할게요. 처음과 끝이 다르지 않게 변함없이 사랑해 줄게요. 저의 여백을 저의 여백의 시작을 함께 해줘서 너무 고맙고 여백의 끝도 우리 함께 해요. 마이데이의 모든 순간을 하나하나 다 명장면으로 만들어 줄게요. 모든 소중한 응원들 마음속에 잘 간직해서 다치지 않고 잘 다녀올게요. 그러니까 우리 마이데이도 몸도 마음도 절대 조금도 다치면 안 돼요. 알겠죠? 내가 다 지켜보고 있을 거야. 좀 두서없는 글이었지만 내 얘기 들어줘서 고마워요. 온 마음 다해 마이데이의 행운은 내가 빌어줄게. 금방 다녀올게. 조금만 기다려줘. 사랑해. 이렇게 어제 제가 썼었어요.